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전배수 배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아빠 우영우 역을 맡아 어떤 상황에서도 딸을 먼저 생각하는 딸 바보 아빠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1970년 6월생으로 올해 만으로 52세이며 2004년 KBS 드라마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전배수 배우는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배우인데요. 1989년 첫 연극 무대를 밟은 후 그 여자 사람 잡네, 지하철 1호선, 나이어 1탄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엄청났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연기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려 했다고 하는데요. 워홀을 준비하며 주차장에서 일하던 중 나이어 3탄의 주인공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배수 배우는 마지막으로 연기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관객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그 이후 엄청난 개런티의 3년 계약 제안을 받아 다시 연기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2006년 설경구 송윤아 주연 드라마 사랑을 놓치다에 출연했는데요.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함께 극단 학전에서 연기를 했던 설경구 배우를 마주쳐 아는 척 했는데 그때 당시 폭탄 머리를 하고 있던 자신을 보고 얘는 머리가 왜 이래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스타가 돼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설경구 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영화 감독님에게 연락이 와서 설경구 배우가 이 배역은 꼭 배수가 했으면 좋겠다 고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날 무렵 설경구에게 형 안 만났으면 나 영화 못했을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설경구는 그냥 이 영화가 너 거였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2004년 이후로 6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하며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도 많은 배우입니다. 전배수는 옹산 파출소장 변소장 역을 맡아 시청자들과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는데요. 구수한 사투리를 곁들인 실제 존재할 것만 같은 리얼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특히 옹산 파출소 식구 강하늘과 그려나가는 케미는 뜻밖의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습니다. 그는 극 중에서 현실감 있는 아빠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KBS Sun My Way, TVN 번역의 사랑,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다양한 작품에서 현실에서 굴복한 아빠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받았습니다. 그는 곡성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중년의 사내 덕기를 연기했습니다. 극 중에서 그는 벼락에 맞는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디션 당시 밖에서 천둥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전배수는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진한 부성애로 그려내며 극에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특히 극 중에서 영우가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부케를 주겠다며 제가 결혼한 후 아버지도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눈물을 삼키는 장면에서는 전배수의 진정성 있는 연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수도권 시청률 5.7%, 분당 최고 시청률 6.4%를 기록하며 수목 드라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 A스토리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78% 오르며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배수 배우가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